네,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은 대한민국을 사실상 우방국으로 보지 않겠다는 일본 정부의 심각한 외교적 패착이자 실책입니다. 양국 관계를 극단으로 몰아가는 일본 정부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유감을 표합니다. 여러 가지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상되는 피해를 정확히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동안 이 정부의 태도를 보면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태도는 정부와 집권당의 태도는 국익보다는 총선이나 당파적 이익을 앞세운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 극일보다는 반일만을 앞세운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제부터는 국익 중심의 외교적 해법 그리고 극일을 위한 우리 그 국내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교적 해법으로서 당장 급한 것은 더 이상의 이러한 우리의 어떤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이것을 동결할 수 있는 우리의 분쟁 조정 협정 등 이러한 부분을 일단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그 길을 위한 우리 대한민국 내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리 규제 전 분야에 있어서의 규제 철폐를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런 의미에서 일단 정부가 제출한 이 일본 수출보복을 대응하기 위한 예산은 전액 수용하기로 어제 합의했습니다. 물론 이 효용성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의문이 많이 남지만 정부가 한번 이 수출보복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이 예산을 대승적으로 인정해줌으로써 정부의 정책과 지원에 좀 힘을 실어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일본 수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시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어제 저희가 일본 수출 보복에 대한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을 어제 본회의를 열어서 당연히 통과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통상의 본회의 순서와 달리 여당이 끝까지 추경안 처리 먼저를 고집하는 바람에 결국 우리 여야가 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일본 수출 보복 규탄 결의안을 시기에 맞춰서 적절한 시기에 통과시키지 못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이 수출 보복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더욱 우리의 이 여야가 좀 더 초당적으로 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